구독, 좋아요, 콕! 여성들의 특징이라 하면 말 그대로 도화살과 홍염살이 좀 겹쳐진다고 보시면 돼요. 아, 또 이쯤에서 또 홍염살이 또 나왔네요. 홍염살이라는 건 뭐냐 하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자기가 자신 있게 남들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꾸밈이 있는 걸 홍염살이라고 하는데 나의 매력을 일부러 보여주기 위함이 홍염살이라고 보시면 돼요. 하루계 여성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찌 보면 끼가 많은 여성들이 하루계에 종사하는 여성분들이 더 많을 거야. 연예의 운을 가진 사주들이라고도 하고 가물의 사주라고 우리가 많은 표현을 해요. 또한 그 손님들이 이렇게 신도분들이 점을 보러 왔을 때에도 사주를 딱 열어보면 화려함을 타고난 사주이기 때문에 화려한 곳에서 일을 해라. 낮에는 화려함을 아무리 보인다 하더라도 화려하지가 못하거든. 밤 업소에는 화려함을 지니고 싶지 않아도 분위기 자체가 화려함을 유도를 하잖아. 조명빨, 그 화려한 불빛 속에서 본인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발산되는 끼와 굳이 하루계라 하면 사람들이 다 뭐 술집 여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밤에 일하는 모든 술집 뭐 음식 장사든 뭐든 다 하루계의 사주를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낮에는 자고 밤만 좀 어두워진다 싶으면 가게 문을 열고 오픈을 하고 그리고 밤 자정이 넘어가기까지 장사를 하시잖아. 그럴 때에도 불빛에서 아무튼 그 끼를 부릴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하루계 여성들의 좀 그런 뭐라 해야 되지? 표출할 수 있는 끼가 아마 있지.